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이 여행을 떠났을 때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바로 유스 호스텔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스 호스텔이 부산 도심 한가운데 들어섰는데 실상을 봤더니 호텔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주말엔 고급 웨딩홀 영업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입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부터 부산에서 운영 중인 한 웨딩홀입니다. 560대 규모의 넓은 주차장과 층고 높은 5개 대형홀을 갖춰 부산 대표 고급 예식장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열린 예식만 544건, 주말 기준으로 하루 5건 꼴인데 올해는 더 많습니다. 호텔보다도 뭐 컨디션으로 자체는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친구님들의 로망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장소고 사실 도심 안에 있고 뭐 외곽도 아니고 사이에 대한 컨디션도 좋고 장소도 너무 예쁘고 자칫 예식장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곳은 엄연히 청소년 수련 시설인 유스 호스텔입니다. 집회 시설로 마련된 곳에서 주말마다 결혼식이 열리는 건데 청소년과 무관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객실 수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전체 시설의 15%만 객실일 뿐 절반은 주차장입니다. 그마저도 객실 이용객 가운데 40%만 청소년으로 60% 이상을 요구하는 유스 호스텔 기준에 안 맞습니다. 용도상 자연 녹지인 이곳은 관광시설인 호텔은 불가능하지만 청소년 시설인 유스 호스텔은 지을 수 있습니다. 자연 녹지는 법적으로 4층 이하 건물이지만 관할 구청은 공익을 이유로 층수를 더 높여줬습니다. 공익을 내세웠지만 본업인 유스 호스텔보다 사실상 웨딩업이 주가되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입니다.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뭐 일반 예식업 예식장하고 똑같이 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업체가 좀 뭐 일을 아주 오죽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업체는 유스 호스텔 인허가나 운영은 모두 법에 맞게 진행했고 웨딩홀 사용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소년 관련 기부만 1억 원 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딩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본업인 청소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냐? 없습니다. 웨딩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을 사실 환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 특히나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다. 법의 맹점을 노린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제도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국내 최대 업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은 낡은 시설과 이른바 바닥 경매로 위생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위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8억 원을 들여 수입해온 이 사업의 핵심인 고등어 선별기가 정작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부산 공동어 시장에 도입된 고등어 자동 선별기입니다. 기존 수작업보다 2배가량 빠른 시간당 4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17억 9천만 원을 들여 노르웨이에서 두 대를 수입해왔습니다. 1963년 설립된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의 핵심 장비지만 어찌된 일인지 거미줄만 쳐진 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5달 동안 두세 번 시범 작동한 게 전부인데 어민들은 선별기 성능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금 선별기 돌리려면 거의 고등어가 95% 나와야 되는데 사고가 좀 섞이는 부분도 있었고 전갱이라든지 깔치 조금씩 섞이다 보니까 조금 물러지는 그런 걱정도 있을 거고. 분류 작업 이후도 문제입니다. 선별기를 거쳐 나온 고등어는 약 800kg씩 여기 보이는 플라스틱 통에 담기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에 붙이기 위해선 고등어를 다시 바닥에 쏟아붓고 여기 보이는 나무 상자에 20kg씩 옮겨 담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kg 나무 상자 단위에서 향후 킬로그램 단위 경매로 옮겨갈 계획이지만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합니다. 고등어 성의가 지나서 전갱이, 깔치 등 혼액이 많이 되어 선별기 이용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아직 킬로그램 단위의 경매에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판장을 3분의 1씩 공사하겠다던 계획은 공사비 상승으로 철거업체 선정조차 못해 착공도 미뤄진 상황. 12년을 끌어온 현대화 사업이 또 하세월인 가운데 고등어 선별기도 구원투수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옛 부산외대 부지를 부산시가 공공기여 협상 제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계획이 바뀌고 공공기여금이 줄어들면서 공공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부산 남산동으로 이전한 뒤 10년 넘게 방치된 옛 부산외대 부지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돼 주변이 슬럼화돼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부산시는 게임업체와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게임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콘텐츠 비즈니스 파크와 우리 시의 게임산업 관련 비전과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부산이 세계적인 게임 메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계획안에도 게임산업 거점이 있었지만 지난달 계획안에는 갑자기 해양치유센터가 등장합니다. 게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설 전략산업용지는 900제곱미터 줄었습니다. 반면 아파트 면적은 1,500제곱미터 감소하긴 했지만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수는 2,300여 세대에서 오히려 97세대 늘었습니다. 공공기여 규모도 당초 1,522억 원에서 1,116억 원으로 406억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기존 산 정상부에서 도로 인근으로 내려오고 해양치유센터는 기존 도로 근처에서 접근이 어려운 정상부로 옮겨졌습니다. 공공개발보다 민간 아파트 개발을 우선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비즈니스 파크라는 그런 곳이 지금의 이 부지랑 유사한 걸로 그때는 이 부지가 그 부산에 입구 초입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일 좋은 부지에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산 꼭대기로 왔어요.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양치유센터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산업용지는 지금 우리 협상단 회의를 지금 1차 통했고 2차 계속 앞으로 해 나갈 예정인데 지난 2018년 부산시가 청년 임대주택과 창업공간 조성을 목표했다 무산된 뒤 게임산업 거점 등 번번이 실패하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딸기의 대부분은 바로 진주 딸기라고 하는데요. 1996년 첫 수출을 시작으로 이제는 대표적인 효자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는 국내 최대 딸기 생산지입니다. 1996년 진주 딸기 7톤이 처음으로 수출된 이후 지난해는 수출량이 무려 3,80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출액은 5,300만 달러로 하나로 730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 딸기 수출액의 75%를 차지합니다. 지역 농가들은 내수시장 과다 경쟁을 우려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금실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면서 수출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수출 딸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실은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딸기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최우선이 갱도고 그 다음에 항하고 당도하고 그렇습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은 더 견뎌야 되니까. 진주 딸기는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동남아 등으로 수출됩니다. 진주시와 농가들은 항공 물류비 절감을 위해 농산물의 생리 대사를 낮춰 신선도를 높여주는 CA 컨테이너로 딸기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CA 컨테이너와 기존 컨테이너로 옮긴 딸기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딸기가 오래 보관될 수 있는 상태로 맞춰서 현지까지 수출하게 됩니다. 딸기를 잠을 재워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먼저 인기를 얻은 진주 딸기는 CA 컨테이너 활용과 함께 유럽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무죄를 다퉈보겠다는 의지인데 그 배경을 놓고 일각에선 다른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똑같이 벌금 700만 원에 당선 무효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 교육감. 대법원 상고심 준비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했지만
헌재의 판단을 직접 받아봐야겠다는 겁니다. 헌법소원은 사전 심사를 통해 보통 한 달 이내 각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2년은 좋게 걸립니다. 당선 부여가 확정되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보다 결과가 먼저 나오긴 힘듭니다. 그럼에도 헌법 소원까지 청구한 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라도 인용이 된다면 재심을 청구해 다시 한번 무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을 잃은 이후 재심까지 고려하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15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게 핵심이란 해석입니다. 선거비 보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추징을 당할까 봐 우려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과단히 내려놓고 교육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연전략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 재선거 여부를 논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당선 무효형 판결 이후 자천, 타천 지역 교육감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안이 산적한 지역 교육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KNN 김문영입니다. 경남도와 경남의 18개 시군이 지역 1,700여 개 의원에 오늘 진료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휴진을 하려면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알리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진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동안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LCT 주변에서 LCT 카르텔이라고 적힌 전단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이 전단에는 LCT 상가 분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전단이 LCT 건물 위에서 수백 장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는 오늘 오전 9시 14분쯤 신고리 2호기 증기 개통의 설비 고장으로 터빈을 수동 정지했습니다. 고리 원전은 증기 개통은 2차 시설로 원자로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장은 신고리 2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강력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 현장에서 한 해 200여 명이 열사병에 걸리고 있지만 노동자 보호 조치를 명시한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상황별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작업 중지권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제37주년 60민주항쟁 경남기념식이 오늘 창원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6월 민주항쟁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기념공연 등이 마련됐으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사진전 등도 함께 열렸습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제9대 하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을 연속성 있게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의회 초재선 의원 23명은 안 의장에게 후반기 의장으로 출마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눈 깜짝할 사이에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오늘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이 30도로 웃돌았고 김해와 창녕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무덥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지역은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양은 적겠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또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32도, 합천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32도, 거제 30도, 밀양과 창녕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은 29도, 김해 3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당분간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